안녕하세요.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.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BMW의 320D입니다. 이 차량 2014년식 약 11만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인데요.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. 성능 기록부 보셨는데요. 이 차량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. 누유 상태도 올 양호 판정 받은 깨끗한 차인데요.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뒷바퀴 타이어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. 타이어 트레드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 6.9mm 나오네요. 85% 정도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.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.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바로 옆쪽으로 머플러 커버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사이 틈새로 봤을 때 터진 부분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. 바퀴 안쪽으로 보시면 현가장치 보셨을 때 코일스프링과 댐퍼 유격 이탈 없는 모습, 양쪽 모두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안쪽으로 바디 프레임 보시면 커버 잘 장착되어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데요. 가장 중요한 엔진 미션 쪽 보시겠습니다. 현재 미션 쪽은 저희가 가진 장비로 커버 탈거 어려운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고요. 틈새로 보셨을 때 누유 흔적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. 엔진 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엔진 오일팬 천 커버 한 번 더 씌워져 있는데요. 천 커버 젖은 부분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앞바퀴도 확인해보면 볼 조인트도 유격 이탈 없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. 반대쪽도 로어암과 타이로드 핸들 활대링크 모두 말끔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4.9mm 나오네요. 약 60%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.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.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이 차량 하부 상태 성능 기록부와 마찬가지로 준수한 컨디션 확인하셨습니다. 이어서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. 엔진룸 보시면 전반적으로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는데요. 위쪽에서 사이사이로 엔진 쪽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틈새 사이로 보셨을 때 누유 흔적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오일 체크기 통해서 엔진 오일 상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 현재 1.1% 나오네요. 이 차량 엔진 오일을 한번 점검 받으시고 교체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. 왼편으로 보시면 냉각수는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. 커버 안쪽으로 브레이크 오일 있는데요. 브레이크 오일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뚜껑 열어서 보셨을 때 깨끗하게 적정량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. 이 차량 엔진룸 준수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. 엔진오일만 한번 점검 받으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.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. 먼저 엔진 쪽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보시면 고장 코드 감지 안 됨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부조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네, 그래프 보시면 일자로 쭉 나가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수치 플러스 마이너스 55차 범위 이내에서 움직이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. 이 차량 엔진 부조 없는 차량입니다. 다음은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없는 것 확인하셨습니다. 이 차량 스캐너로 봤을 때 엔진 미션 정상인 차량입니다. 이어서 차량 실내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.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 거리 114,427km 보실 수 있겠고요. 주유 경고등 외에 다른 경고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옵션 하나씩 살펴보면요. 먼저 정면에 보시면 ECM 룸미러 장착되어 있고요. 바로 왼쪽 위편으로 하이패스 기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뒷편으로 보시면 블랙박스 보실 수 있겠고요. 아래쪽에 디스플레이 보시면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후방 카메라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후방 카메라 영상도 깨끗하게 잘 나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오토 에어컨 보실 수 있겠고요.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쭉 내려와서 기어봉 옆쪽으로 보시면 주차 감지 센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그리고 핸들 옆쪽에 버튼 시동 장착되어 있습니다. 핸들에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1열 전동 시트에 운전석 메모리 시트 확인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천장 보시면
선루프 장착되어 있는데요.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부드럽게 잘 작동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실내 상태 보셨을 때 전반적으로 말끔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앞쪽에 대시보드부터 보셨을 때 크게 손상되거나 오염된 부분 없이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. 디스플레이나 센터페시아 버튼들도 손상 없이 말끔합니다. 다만 버튼 시동은 아주 미세하게 약간 지워진 모습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. 핸들 보셨을 때 양호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시트 상태도 사용감 많지 않게 깔끔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뒷좌석 포함한 보다 자세한 실내 모습은 하차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어서 차량 외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보닛부터 보시면 큰 흠집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데요. 오른편 앞쪽으로 보시면은 미세한 실 스크래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 외 부분도 전반적으로 말끔하고요. 헤드라이트 보셨을 때 손상 없이 맑은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범퍼 쪽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깨끗하지만 곳곳에 미세한 생활 스크래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릴 깨진 부분 없고요. 반대편 헤드라이트 말끔하고요. 범퍼 쪽 보시면은 미세한 생활 스크래치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휠 컨디션 보시면 휠 상태 준수한 상태 보실 수 있겠습니다. 프론트 휀더도 보셨을 때 큰 흠집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. 사이드 미러 램프 깨진 부분 없이 깨끗합니다. 도어 쪽 보시면은 문콕 자국은 없는데요. 생활 스크래치 보이고 있습니다.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리어 휀더도 보셨을 때 큰 흠집은 없습니다. 미세한 생활 스크래치는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. 옆쪽에 미세하게 쓸린 자국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뒤쪽에 테일램프 깨진 부분 없고요. 범퍼와 트렁크 부분 전반적으로 말끔한데요. 트렁크 쪽에 짐 싣는 과정에서 발생한 생활 스크래치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리어 휀더부터 도어 쪽쭉 보셨을 때 리어 휀더 보시면 미세한 실 스크래치 있다는 것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. 도어 쪽 문콕 자국은 없습니다. 다만 마찬가지로 약간의 실 스크래치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사이드미러 옆쪽에 생활 스크래치 외에 램프 깨진 부분 없이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. 프론트 휀더 큰 흠집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이 차량 곳곳에 실 스크래치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 외관 확인하셨습니다. 지금까지 BMW 320D 쭉 살펴보셨습니다. 이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. 깨끗한 하부 상태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컨디션 확인하셨습니다. 이 차량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주번호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상 리뷰 마칩니다. 고맙습니다.